It's 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It's 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It's 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현대차 노사는 24일 고용 안정 및 품질 세미나에서 품질 혁신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스코어를 발표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완벽한 품질 확보와 시장 수요에 따른 생산 극대화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고객 만족을 위한 완벽 품질 목표 달성 노력, 고객이 곧 기업 생존과 고용 안정 스코어라는 공감대에 속해 다양한 품질 개선 활동 전개,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경제 파급 효과를 공동 인식하고 시장 수요와 연동한 완벽한 품질의 차량을 최대 생산,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내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하원태 현대차 사장과 이상수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고용 안정위원 50여 명은 울산 공장, 7979센터, 서울 안부 서비스 센터를 돌며 고용 안정위 품질 세미나 및 품질 체험 스코어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주요 품질 현황을 공유하고 해외 공장 대비 국내 공장 품질 수준을 진단하는 등 품질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차량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하원태 현대자동차 사장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현대차를 선택해주신 고객들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좋은 품질의 차로 보답하는 것이라며 품질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는 자세로 최고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상수 노조 지부장은 최근 판매, 정비 현장에서 우리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여론을 엄중히 경청하고 있다며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이 곧 우리 고용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품질 향상에 노조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 밝혔다. 노사는 이번 품질 세미나를 비롯해 앞으로도 지난 3월 구성된 노사 미래변화 대응 TFT를 통해 다양한 현장 품질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